둘 다 싫은데? 둘 다 너무 싫은데? 비주얼이 가장 닮았다고 하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모폴리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김범입니다. 오늘 제가 코스모의 취향 맛집 줌터뷰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함께 하시죠. 이 녹화 기준으로 이번 주가 동의호전 1938의 첫 방송이에요. 그래서 저도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고 홍보 일정을 조금 하고 있고요. 사실 관전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이어서 그 감정선대로 보시면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요. 시즌 1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보셔도 재밌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이번 시즌에는 새롭게 또 김소연 누나랑 류경수라는 배우가 새로 나오게 돼서 구미호 이외의 요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업그레이드 된 액션과 CG를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랑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온전한 구미호는 아니고요, 반인반요의 그런 요괴인데, 오래 산 구미호들보다는 그런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설화에 보면은 구미호가 토종 여우가 100년을 넘게 살면은 이제 동갑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토종 여우에 대한 다큐를 좀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좀 움직이는 것도 연구해보고, 부를 때에도 조금 더 동물같이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주먹질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할퀴는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표현해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동욱이 형과의 관계성이어서, 형이랑 좀 더 많이 대화를 하고 또 그런 감정들을 쌓는데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물론 이랑이 조금 더 거칠고 동물적인 부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저도 조금 감정이나 이런 거에 솔직한 편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닮지 않았나. 다 조금씩 저랑 닮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출연했던 작품의 모든 캐릭터가 저와 일부분은 닮아있고, 고스트 닥터의 고승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만화적이고 조금은 더 밝고, 한준이 같은 캐릭터는 조금은 더 진중하고 매사에 좀 진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닮아있고, 조금씩 제 그런 모습들이 다 담겨있는? 소희정은 비주얼이 가장 닮았다고 하죠. 감사합니다. 마지막 촬영 날이 기억에 많이 나는데요. 굉장히 눈물이 없는 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슬픈 영화를 보더라도 눈물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그런 성격인데, 이번에 구미호전 1938 마지막 촬영 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뭔가 정이 든 마음에,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또 행복한 마음에 흘렸던 눈물들인데, 동욱이 형도 감독님도 눈물을 훔치셨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가능성... 글쎄요. 첫 번째 저희 구미호전을 찍을 때에도 촬영을 하는 중에는 몰랐어요. 촬영이 끝날 때쯤에 우연하게 나왔던 얘기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다면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강아지파랑 여우파가 뭐예요? 그럼 저는 여우파를 고르겠습니다. 구미호전 시리즈를 하면서 여우라는 동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특히나 우리나라 토종여우에 대한 스토리들도 들으면서 여우가 좋아졌어요. 재밌게 생각하고. 둘 다 싫은데? 둘 다 너무 싫은데? 저는 너무 형을 좋아하지만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꼭 소개시켜준다면 저는 구미호전의 이현우로 고르겠습니다. 일단 현실판 이동욱은 너무 바쁘고요. 저도 얼굴을 보기 너무 어렵고, 저희 구미호들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그 여자만 평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골라보았습니다. 저는 집콕입니다. 요새 집에 있으면 구미호전 시즌 1을 봅니다.
저는 물론 출연하고 있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구미호 전 시리즈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팬이어서 요새 재방송을 많이 해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틀어놓으면 반가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깔려있는 음악이 되게 좋아요. 그 음악 듣는 느낌으로 틀어놓기도 하고 요새 관심사 중에 또 하나는 골프여서 골프 중계를 보기도 하고 저는 딱히 없어요. 짐 같은 게 많이 없는 편이어서 특히 촬영장에는 저는 대본 말고는 거의 가지고 다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건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1년 동안의 그 제 스케줄을 기록하고 싶어서 요새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좀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케줄 끝나면 사실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아마 집에 가서 방송이 시작할 구미호전 1938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구미호전 1938이 정말 재밌거든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너무 재밌고 시작해보셔도 좋을 만한 드라마여서 이번 시리즈도 마지막 회까지 한 회도 빼놓지 않고 정말 재밌을 거예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이었습니다. 코스모폴리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 ね? ね? 그게 뭐야?